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재해 예방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릉 지역 걱정이 큰데요. 강릉시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버린 나무들 사이로 검붉은 흙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나무 사이로 베어낸 나무가 위태롭게 쌓여있고 절개지 사이에 타버린 채 남은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른 채 위태롭기만 합니다. 지난 4월 대형 화마로 피해를 입은 강릉 일대 야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위험이 커지자 강릉시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는 시장 주제로 여름 장마철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산불 피해지 등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에도 속도를 냅니다. 상습 침수 구역,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좀 강화해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긴급 벌채 대상 62헥타르 가운데 이미 8헥타르는 벌채를 해 민둥산이 된 데다 산사태 예방과 산지 사방 사업은 다음 달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방수포를 덮어두었지만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에 언제 쓸려 나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죽은 나무니까 뭐 매갈이 있나? 매갈이 없지 뭐. 죽은 나무도. 다 까맣잖아. 또 다 죽은 나무야. 저게 이제 바람 불면 우리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아. 역대급 장마 소식에 언제 또 큰 비가 내릴지 몰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